우리 마음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고 비어버리라고 하니까,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은같이 숨어있지만 더 마음은 저녁에 더 또렷또렷이 일어나고, 음이위현이라 마음이 숨은 것 같지만 더욱더욱더 그렇게 나타난다. 항목연한 수암초원이요, 학은 저녁 노을을 노을 속에 꿈을 꾸고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외형적으로 좀 차가워 보여. 보이면 무슨 요즘 폴라텍이나 뭐 쇼핑을 해서 뜨신 잠바라도 입혀줘야 되는데, 학은 저녁 노을에, 해가 지는 노을에 꿈을 꾸다가 꾸벅꾸벅 한 달 이렇게 들고 잠을 자니까 외형적으로 차워 보이고, 물은 추수, 가을 추색을 머금으니까 더 멀어 보인단 말이야. 학이 저녁 노을 꿈꾸다가 추워가지고 떠는 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에? 가을은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든가 가을 추수를 보면은 어차피 멀어 보이고, 여름보다도. 여름에는 풍성하고 가깝게 보이는데 가을 하늘이라든가 가을 물은 멀어 보인단 말이야. 학이 꿈꾸는 건 학 자신이 알지 누가 모르잖아요. 가을 물이 멀어 보인다 가까워 보는 건 가을 물이 아는 것이지. 응? 이게 묵조명에는 저런 비유를 왜 했을까? 저런 비유를 왜 했냐 이 말이야. 저런 비유를. 서가명의 부처님의 청정한 왕삼매의 청정한 마음 살림은 부처님의 대를 잇는 가섭존자가 모릅니다. 예? 금강경 강의를 지금 같이 듣고 있지만 고개 끄덕끄덕한 정한 마음을 내가 몰라요. 몰라. 응? 정한만이 아는 것이지. 부처님의 깨달음의 왕삼매 진리는 부처님만 알지 가섭이 모르는 겁니다. 가섭의 살림살이는 아라니 모르는 겁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워가지고 다 키웠지만 부모가 자식 마음 몰라요. 대강 어른짐작하는 것이지 모른단 말이요. 응? 그렇잖아요. 학이 추위에 저녁 노을 꿈꾸다가 몸을 움츠리고 추워 보인다는 나만이 알지. 그렇지만 우리가 볼 적에 명백한 것은 부처님의 살림살이는 가섭이 모르고, 가섭 살림살이는 아란이 모르고, 해원스님 살림살이는 현진스님 모르고, 현진스님 살림살이는 해원스님 모르지만, 그들이 여기서 잘못해서 만났네. 예? 그 모르는 것이 그게 참 매력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는 것이 그 아는 소리가 걸려가지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 응?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것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저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에? 소나라 때 최고의 묵조명 선실을. 에? 부처님의 살림살이는 가섭이 모르고, 가섭의 살림살이는 부처님이 모르고. 에? 에. 모르는 것이 그것이 아주 매력이라. 응? 육조스님은 그 도인생활을 그렇게 하지만 불법에 물으면 항상 모른다고 하시거든. 모른다. 너무 가까워서 모른다. 더 구체적으로 물으면 너무 가까워서 모른다. 그 물건은 아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는 대상이. 아, 그 물건은 눈소 주관대각관이 떨어지고 한 모습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알려고 하면은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스님 얘기는 괜히 이상적이고 알뜬몰뜬 철학 얘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응? 달을 건지기 위해서 물에 빠져보기도 하고, 달을 건지기 위해서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수백 번 당하고, 야, 달은 건져가지고 내가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구나. 크, 땅을 치면서 10년 동안 달 건지고 20년 동안 그것도 생명을 걸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구나. 이건 소유의 대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고
연모두에 가만히 가부좌를 하고 틀고 앉았으면 자기 모습이 달인데 자기 모습이 있으니까 달이 있지 자기 모습이 있으니까 부모가 있고 나라가 있고 응? 그런 것이 내가 이불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해서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에. 그러니까 참선이든지 공부를 많이 하면 끝내 가서는 포기하는 쪽이 얻어지는 것이라 아들을 내가 키우겠다고 내 소욕 될 것 같아요 가서나 나이 되면 사춘기 되면 물들여야지 가서나 쏠쏠 불러대지 아버지의 말 듣는가 그건 내 소욕이 아니에요 응? 정상적인 교육만 시켜주고 지 인연대로 살고 빌고 부처님한테 그저 제발 그저 나쁜 데는 안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기원이라든 그러지 자기 소유욕이 아니야 저는 이제 뭐 지금 저 자도 지금 내 꼬매 때 봤는데 지가 무슨 사춘기가 왔나 보다고 지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지 애비 말 안 듣지 지 애비 말 안 들어요 지 애비 말 안 들어 예. 어때 자 마음을 지 애비가 키웠다 해서 꼬잡아 내가지고 그때 분석하겠어 요즘 복제인간 나오죠 복제인간 예, 그 사실 골치 아픈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하는 짓거리가 그런 짓거리예요. 예, 하는 짓거리가 그런 짓거리예요. 예, 꾀를 동원하든지 지혜를 동원하든지 어쩌든지 안 하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예, 아마 저 문화 때문에 이 지구가 빨리 망할 겁니다. 예, 빨리 망할 겁니다. 항목연안이요 수암추공이라. 학은 학살림에 맡겨버리고 가을문은 가을살림에 맡겨버리지 그 얘기를 하겠어요? 이 얘기 한들 자기가 알겠냐고 달마스님도 그러잖아 양무제가 기복불교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천자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불사를 많이 했는데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해버린가 자존심을 꺾어버린 거 아니에요? 양무제라는 사람에게 달마스님이 더 큰 살림살이를 추기 위해서 양무제하고 대면을 했지만 양무제 그릇이 한 모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달마 스님이라는 분은 모습을 이미 떠난 어른인데 세심불세인데 모습을 떠난 분인데 양무제 국민학교 그 불사 칭찬해 주겠어. 예. 그런 유리적인 것에 냄새나는 것에 당신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은 누구요? 양무제가 예. 그러면 나는 이쪽에 중국에 올 적에 어떤 이런 진여의 일심자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온 거랑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단호하게 불식이란 말로 일관해버리잖아요 예? 불식이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나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인식을 못한다 하는 거나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뜻글이라고 하는 것이 예. 불교를 이렇게 믿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칫게 똑똑하고 경전 해석 많이 해석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그 맛이 다 달라요. 예, 맛이 다 달라요. 알지 못한단 말이 참으로 아름답고 매력 있는 겁니다. 아, 금강경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알지 못한 그런 어떤 매력적인 것을 살림살이를 살아야지 안과 밖에 비지도 못하면서 알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뭐 저질러놓고 난 모른다 모른다 이러면 골치 아프지 예 골치 아파 상계사 우리 영감은 기피를 했는데 잡혀갔어 너 고향이 어디야 그러니까 황해도입니다 부모가 살아서 죽었어 몰라요 전부 모른다는 소리야 예. 전부 모른다는 소리야 예. 요즘 70 몇 살 된 분들 옛날 다 기피자 많았잖아요 예, 전에 또 기피자가 많았어 나는 군대 갔었는데 또 탈령하라 우리 노심이 그래서 예, 탈령해라 너 없으면 못 살겠다 탈령하라 탈령하라 그래도 군대 제대로는 했는데 쌍가서 영감은 국문 아냐 모릅니다 저 병신 같은 새끼 내 보내라 그냥 나와가지고 잘도 빠져 나왔더라고 옛날에 행사하는데 붙들려 갔는데 아 그건 못 써 그냥 그런 영감이죠 아이고 스님 잘도 빠져 나왔냐 그러니까 시정 일간 모른다
아이, 그러면 저 달마 스님하고 아주 육조 스님도 제대로 아주 닮았네, 그러니까. 아, 그런 것도 있었냐? 그러더라고. 비어버리는 우리 마음자리, 허공과 같은 우리 마음자리, 저 무한한 허공도 내가 생각하면은 호주머니에 물건 잡아넣지 늘도 우리 광활한 우리 마음.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는데, 에? 그거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고 내 것을 만들어가지고, 안의 공장이, 에이, 튼튼해야 돼. 밖에 물을 들이고 뭐 해도 좀 꼬라지고 낫지. 에? 에. 밖에 고만 모양만 따져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생명보시를 해도 이건 유루적인 것이고, 모양에 빠지기 때문에, 에? 금강경에서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이렇게 몰고 오는 겁니다. 에?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신심불력하면은 신심을 내서 마음에 옳다고 거슬리지 아니하면은 그 복이 하루에 생명보시를 세 번씩 하는 그 하나 사든 그 많은 몸을 가지고 그런 보시를 그렇게 하루에 세 번씩 한다 하더라도 금강경 내용, 비어있는 내용을 공부를 해서 신심해서 거스리자는 공동보다도 못하다. 하물며 서사 수지 글로서 뺏겨서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성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해 주는 게 뭐 말할 거 뭐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에? 금강경은 지금도 범어사는 49제가 많이 들어오고, 다른 데도 많이 들어오고, 저 지금 영축산, 통도사도 화엄법회하면 제사를 지내가지고 있는데, 전부 영간의 금강경입니다. 예. 영간의 마음의 집착을 털어주고, 씻어주고, 본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지금 금강경 내용이란 말이야. 내만 천도해가지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영가도 다 이 우주 생명은 다 금강경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본래 마음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내용의 경전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보살 알았죠? 어디 계시죠, 정보살님? 예? 예? 현정사 뭐하려고 하요? 현정사 가만히 앉아서도 현성사 법당 모두 다 설선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겨울 산울에서 병풍같이 이렇게 떡 불려고 앉아있으면 봐지. 응? 그 또 현정사 또 안 가시고 또 방에 앉아서 또 그런 소리 하면 무슨 도인보살 하나 나왔다고. 응? 그런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끼고 탐하는 것이 땅보다도 두꺼워. 그렇죠? 에이. 베푸는 사람은 그래도 좀 베풀지만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너무 또 많이 퍼주는 것도 그것도 평이야.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아까워하는 그 마음이 땅보다도 두꺼워. 촌사 시인도 털끝만큼도 사람을 베푸는 것도 오히려 어려운데, 하물며 내 신명을 몸과 목숨을 버려서 보시 행하는 것을 즐거이 한 생각이라도 누가 그 마음에 내겠으리요. 주는 보시하는 그 마음을 누가 세상에 내겠냐, 이 말이야. 그렇지만 몸을 하루에 3등분으로 해가지고서 항아사 같은 그런 많은 몸으로 모든 중생을 위해서 보시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상에 머무르기 때문에 금강경 수지독성 하는 것만 못하다. 이제 몸 신명 버리기를 날로 세 번 해서 다급토로 보시를 지내해도 오히려 싫어함이 없으니 이 일이야말로 희귀에서 이상의 짝을 찾아볼 수 없이 짝이 끊어졌다, 이 말이야.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내용의 소리를 들으면은 찬털이 서진 것 같다. 목걸이 송골해진다. 그런 얘기지. 이제 금강경에 가진 그 경을 가진 복이 저 생명보시하는 그 복보다도 더 승하다고 칭찬하시니 믿거라, 이 금강경은
이보다도 더 위에 없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부처님이 보시함에 그 보시가 산에 남아서 유리적인 보시를 하기 때문에 열함이 된다라고 꾸짖는 것은 보시를 해도 그 보시의 어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물건 자체가 청정하게 텅 비어있는 그런 수행이 돼야 되는데 꼭 그렇게 보시라거든 상을 남기니까 집착한 바가 없지 않기 때문이, 집착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렇게 꾸짖었단 말이야. 보시 자체를 부처님이 꾸짖는 것이 아니라 상에 집착해서 보시를 한 그런 쪽을 부처님이 꾸짖어냈다 이 말이야. 다만 능이 보시하는 마음이 이쪽 저쪽이나 어디든지 머무름이 없으면은 다만 이것은 문득 깨달음을 실천해 나가는 보살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규본 스님, 신경은 여러 지설이요 단순히 금강경을 믿음에 끝나는 것은 금강경을 가져서 애우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이고, 많은 목숨을 보시하는 것은 앞에 비유보다도 승하다. 하루에 3등분을 해가지고서 항아사등 신명보시가 더 유리적인 보시지만 앞보시보다도 더 수승하다. 그런 것입니다. 육조 스님, 부처님이 말법 때에 이 경을 얻어듣고 신심을 내가지고 마음에 거스르지 아니하면은 사상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내지 아니하리니, 이 금강경을 통해서 아공, 법공, 공안이치를 깨달으면 곧이 부처님의 지견이라. 이 사람의 공덕은 앞에 타급도록 목숨을 버린 공덕보다도 백천만억 분이나 더 수승해서 가히 비유할 수가 없음이니, 한 생각에 경을 들어도 그 복이 오히려 많거든 어찌 하물며 다시 능히 쓰고 수지해서 독송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 주는 그 무료적인 복의 비유가 되겠는가.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결정코 최고의 진리인 안욕따라 삼략 삼보리를 성취할 새 소위로 가지가지 방편으로 이와 같이 깊고 깊은 경전의 말씀을 부처님이 설명을 해서 산을 떠나고 안욕따라 삼략 삼보리를 얻게 하시니 얻은 바 공덕은 한계가 없음이니라. 대개 많은 겉도록 몸을 버려도 제법이 내 몸이라든가 밖의 모습들이 원래 텅 비어 있는 공사상을 요달하지 못하면은 능사소사심이 있을 때 텅 비어버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능사소사, 능사란 말은 내 몸을 버린다는 생각이라든가 버릴 바 대상을 생각하게 되니까 내 마음에 내 몸을 버린다 이런 생각이 남아있고, 준다는 어떤 대상을 생각하다 보니까 능사소사의 마음이 보시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에 존재하는세 원미리 중생견이냐, 원래 중생 소견의 망견을 여의지 못하거니와 다만 능히 경을 들어 진리를 깨달아서 아도 비고 인도 비어서 몰록 다할 것 같으면 은하에 곧 부처를 이룰 것이라. 장차 사신 몸을 버리는 유리 복을 가져서 저 경을 가진 무루의 지혜에 비유해 보자면은 무루와 유루의 그 비유가 실로 가히 미치지 못하니, 비록 동서남북 시방의 보배를 모아서 보시를 하는 것이라든가
3세 동안 과거 현재 미래인데 몸을 다 내버려가지고 중생을 위해 보시한다 하더라도 경을 가져서 지설하는 사국의 계속만 갖지 못하다고 함이니라. 이래도 금강경을 안 읽겠습니까? 금강경을 읽으셔야죠. 부대사 중생급 수자의 온상에 헛된 이름만 세웠음이로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우리 사는 중생이라든가 수라고 하는 것은 수자상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언제까지 태어나서 언제까지 죽고 모든 사람과 관계 인연들 그 어떤 얽히고 설킨 인연 관계들이 온상의 허인명이라 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위에 헛된 이름만 세워져 있는 것들이야. 그건 다 세월이 가면은 다 땅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고 저 에이 더운 지수 앞으로 다 되돌아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고 보면은 내 몸이라든가 내 삶 자체가 구모불실한 것과 같으며 토끼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라는 것은 원래 털이 없으니까 구모불실이란 말은 원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없다. 내 몸은 구모불실입니다. 어쨌든지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 토강무형이라 토끼는 뿔이 없지요. 토끼 뿔에 형상이 없는 것과 같다. 내 몸이 구모라든가 토각과 같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 치우치고 사다 보니까 우리 저 또 대령 애편에 해가지고 곧 우리 불자 저 처사님도 보면은 군대 생활을 통해서 제대해가지고 이제 또 저 모두 사회 적응을 해가지고 잘 사시고 그래야 되는데 예, 법회 몇 번 빠지시는 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게 적응하고 살려면은 세속 속에 어차피 숨 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고 그렇게 그럴런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걸 다 깨끗이 비워버리고 마음 공부에 매진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잘못하다 굶어 죽는 거 아니고 아이고 숨을 그러면 뭐 절에 가면 밥 먹여 주려는 걸 또 공부 열심히 해도 살아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총장 선생님 모시고 비서실장으로 역할을 한번 잘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구모토각이라 그래요. 사시는 유망식이요. 몸보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게 유루적인 망령된 식이 머물러 있는 것이고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는 것도 항상 그 보시한다는 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리석은 정이 되는 것이니 자세히 논해가지고서 복을 반야의 지혜에 비유해 볼 지긴데는 금강경을 수지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부스님, 인간과 천상의 복을 받는 과보는 유루적인 우리가 복을 지었을 적에 곧 없지는 않거니와 요즘 사람들은 하도 흉측해가지고 그냥 뭐 이지 옛날 사람은 복이 많이 뭐니 그런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 애들은 그냥 밖에 나가면 다 그냥 인과 동시라. 예, 씨하고 결과 같이 다르고 가슴하더라고 어울리는 것도 그렇고 여자 뭐도 그렇고 다 그래 뭐 인과 동시라. 그러니까 이 부처님 인과라든가 이런 얘기가 도저히 뭐 무슨 또 잠꼬대 같이 소리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착하게 마음 먹고 생활을 듣지 않은 애들은 다르잖아요. 에? 달라. 결과가 다 달라. 응? 우리가 좋은 일을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것은 곧 없지는 않거니와 금강경 내용에는 미몽현재라 현재의 꿈에도 보지 못했다. 에? 꿈에 보지도 못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수행이 많이 돼서 공부한 사람에게 주는 거 받는 거 하고 또 참 받아도 안 받아야 될 물건 어색한 물건 그런 것들이 많지요. 세상 살다 보면은 몸을 버리는 때 일이 둘이 다 가볍지 아니하니
인천의 복보를 누가 감히 이보다 더 먼저 하겠다 하겠으리요. 그러나 지은 것이 다 유리적이고 미정에서 나와서 마침내는 뜻과 같이 못한 일을 감득한 것이니, 뜻과 같이 못하다는 것은 유리적인 것, 결국 좋지 못한 유리적인 과보를 감득하게 될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정에 나와서 마침내는 뜻과 같이 못하는 그런 일들을 감득한 것이니, 만일 경복을 가져서 서로 감을 논할진된 부처님 사악국의 경전을 가져서 유리적인 복을 진 그것하고 비교해서 이 얘기를 해보자면 10만 8천이 이 멀지 않다. 감히 부처님 경전 깨달음을 통해서 무주상 보시하는 그 보시하고 금강경 내용 모르고 유리적인 보시를 하는 것하고 그 비교 차이는 10만 8천이가 멀지 않다. 형태감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이나 중간이나 뒤에 마음을 발심을 한 것이 같으나 공덕은 또한 무변산무궁이로다. 가시 없어가지고서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으니로다. 어찌 금강경 믿는 마음에 그 마음도 세우지 아니해서 한 주먹으로 저 태극을 쳐서 뚫어버린 것과 같겠는가. 유리적인 복을 지어가지고서 그 복을 얻은 것도 산수적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금강경 사구계를 통해가지고서 진리를 깨달아서 중생에게 금강경 법문을 해주면서 법문을 해준다는 그 마음마저도 세우지 않은 그런 살림살이로서 태어공이라고 하는 것은 빛도 소리도 없지만 그 빛도 소리도 없는 태어공마저도 내 발로 밟아버리고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렸을 적에 바로 이것이 금강경 공부하는 금강경의 살림살이, 수행의 살림살이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원문을 이렇게 새기면 몰라가지고 모두 그냥 깨우뚱깨우뚱 했었는데, 이 금강이 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금강이 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회원 스님 다 알겠어요? 아니, 날 다 했잖아. 근데 뭐 없으면 회원 스님 해야 돼. 나보다는 훨씬 똑똑해요. 현진심하고 같이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 삼시 세 번이나 설이 몸을 항아사 같은 몸을 보시했으니까 복이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나 어찌 경을 듣고 한 생각에 바로 이것이 바로 진리고 내 삶이고 이 비어버린 이 마음 자체가 바로 원래 내 살림살이였다 라고 하는 돌아갈 귀자에 어떤 그런 형태로 마음을 꾸렸을 적에 그 복덕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한 생각에 부처라 중생이다는 생불이 없음을 요다라면은 그분의 마음의 도량이야말로 크고 커서 큰 것이 태어공과 같거니와, 우리가 마치 저 태어공은 저렇게 광활하고 무변하다고 하지만 다시 허공이란 마음도 잡아가지고 가루를 내버리면은 인간과 천상의 복의 가보를 이렇다 저렇다 견디해서 논할 그런 어떤 논한 그런 어떤 대상을 벌써 초월해가지고 거기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먹혀들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규봉 두 번째는 여승은 불칙이라. 여승은 금강경은 대승 살림살이를 사는 분들의 차원이고 여승은 그 밑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팔정도를 통해서 공부하는 한 계단 낮은 성문들입니다. 성문은 금강경 내용에 대해서 그 진리를 헤아릴 수가 없다.